일단 쉬는 게 상책인 당신에겐 눈만 뜨면 그림 같은 초원이 펼쳐지는 대한민국 소파라다이스 남해를 추천드립니다. 와.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남해는요, 그저 바라만 봐도 힐링 그 자체인데요. 특히 골프부터 스파, 휴양, 프라이빗함까지 갖춘 이곳은요, 배용준, 박수진 부부가 신혼여행부터 태국 여행, 결혼 1주년 여행까지 줄곧 찾는 남해의 히든 스팟. 최근엔 주상욱, 차혜련 부부도 신혼을 더 달콤하게 즐기기 위한 여행지로 이곳을 선택했다죠. 그리고 스타 부부들이 즐겨 찾는 곳하면 하와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신혼여행지를 각광받고 있는 이곳. 너만 가니 하와이? 나도 간다 하와이. 가볍다. 멋스러운 싱글스타들도 사랑하는 여행지인데요. 같은 멤버 대성 씨와 함께 하와이로 떠난 지드래곤부터 샤이니 멤버 키, 그리고 도끼 씨까지 연예계 대표하는 패셔니스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찍어도 화보인 이들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완벽한 바캉스를 위한 필수 아이템. 이번 여름 여행 아무렇게나 입고 갈 수 없죠? 올여름 당신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2017 여름 바캉스 아이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여름 하면 이게 빠질 수 없죠. 바로 반단한데요. 하지만 잘못 묶으면 아이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여러분 참고하세요. 아이고 또 나왔어. 그리고 워너비 스타 이효리. 그녀가 입으면 곧 트렌드가 된다죠. 이효리가 선택한 이 로브. 잘못 입으면 잠옷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고요. 암만 해도 패션의 완성은 뭐다? 패완 몸이다. 트렌드는 바뀌어도 몸매는 변하지 않습니다. 방부제 먹은 듯한 여배우들의 핫바디. 그녀들 쪽에 오늘 저녁 다이어트 욕구 불타오르는 분들 많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녀들의 관리 비결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도 다이어트 궁금만 하고 있는 당신. 작심삼일도 반복하면 성공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일어나 따라해보자고요. 아우 정말 되게 더워 보이네요. 열심히는 합니다. 머리라도 좀 잘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육중할 수 있을게요. 네, 힘내세요. 안 되는 것도 있죠. 스타들이 전합니다. 바캉스에서 이것만은 조심해라. 먼저 박휘순 씨가 말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줄 알고 혼자 걸었어요. 가방에 용돈 20만 원을 갖고 동해안에서 경포대 깡패를 만났어요. 이런 게 너무 웃기더라고. 지키기 위해 제 아끼던 앞니 두 개를 잃었습니다. 두 달 동안 떡볶이를 못 끊어 먹었어요. 제 이는 플란트예요. 아, 우리 모두 휴가 가서 앞니 간수 잘하자고요. 여름철 섹시 아이콘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수라는 선텐. 선텐 정말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는데요. 잘못했다간 아주 난감하게 되는 일이 펼쳐지니. 자, 태양의 몸을 맡길 땐 첫째도 둘째도 꼼꼼하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이고야, 어떡하나. 아이고. 그렇죠. 신경 잘 쓰세요.